스크린에서 더욱 눈부신 남자 박신양 씨가 브라운관에서 그리고 가수로 다양한 활동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오랜만에 다시 스크린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박신양 씨는요, 이번 영화에서 그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매너 좋은 신사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정말 산유 인생의 그 모든 전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부산에서 촬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굉장히 멋있는 남자 박신양 씨, 영화 눈부신 날에. 네. 눈부신 날에 촬영 현장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녀가 잠시나마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파리의 연인 박신양, 대한민국 대표 로맨틱 가이로 많은 여성분의 가슴을 떨래게 했던 그 주인공 박신양 씨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로맨틱 가이에서 트리닝 웰빙 가이로 변신한 박신양 씨,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 문구. 하지만 분위기는 경고 팻말마저 묻어버릴 것 같이 살벌한데요. 이곳에 나타난 로맨틱 가이 박신양 씨. 슬슬 뭔가를 보여주려나 본데요. 이름하여 웰빙 체조. 뭐 이런 거. 이 썩은 기운을 다 쏟아내는 거야. 몸 안에 나쁜 기운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효력을 자랑하는 체조인데요. 아니 얼마나 좋은지 박신양 씨 이렇게 시작 때도 없이 웰빙 체조 생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허름해 보이는 이 컨테이너가 웰빙의 결정판이라고 하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는 세면장의 넓은 수납 공간, 변비 없는 상쾌한 화장실, 자명종이 필요 없는 최첨단 기상 시스템에 넓은 거실, 창밖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람까지. 이만하면 웰빙 컨테이너라고 해도 되겠죠? 사실 이곳은요, 영화 눈부신 날의 촬영 현장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영화 점점 더 궁금해지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밑바닥 인생. 예, 한마디로 말해서. 네, 맞습니다. 우종대! 영화 속 박신양 씨의 이름은 우종대. 직업은 야바이판에서 망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가 얼마나 양아치인고 하니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적반하장! 이렇게 다리 위에 올라가서 오히려 경찰을 협박하는데요. 경찰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게 만드는 그 재주가 양아치 할아버지도 울고 갈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투우사가 되고 싶다고 꿈꾸는 사람이에요. 매일 야바이판을 전전하지만 투우사의 꿈을 안고 사는 몽상가 박신양. 하지만 이거 원 뭐 매일 이렇게 소역할 만해서야. 아니 거기다 이건 웬 응원단장의 모습인가요? 아니 복장만 투우사면 도대체 뭐 하냐고 너.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애기야 가자. 한때 세상의 모든 여자를 애기로 만들어버린 박신양 씨. 이번엔 또 어떤 애기와 사랑을 나눌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프고 해피하고. 박신양 씨의 새로운 애기가 된 행운의 주인공. 이 아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가의 촬영 장비를 장난감 삼아서 놀고 촬영 스텝의 자존심을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박신양 씨의 웰빙 컨테이너에서 뛰어내리는 바로 이 아이! 바로 박신양 씨의 새 동거녀 서신의 양입니다.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아싸! 계란 내 것도 있다! 그런데 이 꼬마 숙녀 등장 초반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동 기상 시스템의 부산물 그 웰빙 달걀. 겉도 없이 이 시대 최고의 웰빙족 박신양 씨의 달걀을 넘보는데요. 박신양 씨가 뭐 그냥 줄리는 없겠죠. 달걀도 하나 먹었으니 식구땡이로 웰빙 체조를 한판 하려는데 꼬마 숙녀 잽싸게 자리를 잡고 따라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웰빙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무슨 웰빙 조기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체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죠. 꼬마 숙녀의 범상치 않음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아빠의 먼 장례를 걱정하더니 이제는 아빠에게 대놓고 섹시함의 기준에 대해서 한수 가르쳐줍니다. 너는 섹시한 거야? 섹시는 못 벗고 있는 거잖아. 못 벗고 있는 게 섹시한 거야? 아니야, 그게 섹시한 게 아니야. 네가 뭘 몰라. 못 벗고 있는 거. 아무튼 박신양 씨와 이 꼬마 숙녀의 자충우돌 동거는 시작이 되는데요. 박신양 씨 사실 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웰빙족이잖아요. 그래서 약수터에 물을 뚫어 가려는데요. 같이 가! 나 약수터 가서 물 떠올 테니까 들어가.
뒤뚱뒤뚱 경보 스타일의 걸음으로 열심히 약수터로 달려가는 박신양씨. 가다가 걱정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약수물을 떠옵니다. 지금. 하지만 아이는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약수터로 아빠를 찾아왔는데요. 부르는 소리에도 모른 척 내려가는 박신양씨. 아니 설마 그렇다면 약수터에 간다는 것은 혹시 아이를 버리려는 박신양씨의 전략인가요?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아, 오빠 대신에 아빠라고 불러서 단단히 삐진 거네요. 아빠 연기 잘해? 아, 진짜 잘해? 그러면은 얼만큼 잘해? 많이. 진짜? 다 믿어져? 네. 애들 솔직하니까요. 다 믿어져. 신혜, 신혜가 우리 영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영어는 슬퍼요. 슬퍼요? 또?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우리 오늘 그런 영화가. 허울레! 막장 3년생 남자와 꼬마 여자와의 슬프고도 행복한 동거, 영화 눈부신 날에 현재 70%가량 촬영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박신양 씨의 이미지 변신과 아역배우 서신혜 양의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